네 번째 강의는 Backpropagation과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은 간단하게 지나가고 새로운 내용은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좀 앞면이 있죠. 스코어 펑션은 이렇게 WX, S=WX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SVM 로스는 우리가 주의했던 것은 J와 YI가 같지 않은 것들 대해서 맥스를 해서 썸을 해줬던 거. 그리고 로스는 데이터 로스와 레귤라리제이션 로스 두 종류로 구성이 되었죠. 앞에 있는 것이 데이터 로스, 뒤에 있는 것이 R 로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웨이트와 그리고 로스 간의 미분이죠. 디퍼렌셜을 원하는 거죠. 이게 백프로퍼게이션의 기본입니다. 자, 옵티마이제이션은 뭐 이렇게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가는 거고,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뭐 적어뒀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우리가 여러 번 봤었죠. 요 식입니다.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도 역시 우리가 여러 번 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맥스를 넣은 거네요. 액티베이션으로서 맥스를 넣었네. 근데 그림은 힌지로서 소프트 맥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림하고 시하고 좀안 맞는데. 그리고 레귤라리제이션 로스는 RW 적혀 있고, 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R 레귤라리제이션 로스는 W 값에만 영향을 미치지 위에 있는 X 값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그 힌지 로스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서로 어떻게 보면 적대적이죠. 상충되는 관계입니다. 그죠?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어떻게 해서 레귤라리제이션 로스가 어떤 우리가 트레이닝할 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되는지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설명했었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어쨌거나 로스를 줄이려고 하는 코스트 펑션은 줄여야 되겠죠. 로스를 줄이는데 똑같은 W, 그죠? 어떤 W 조합의 로스가 제로다 하더라도 그러한 W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었죠. 하나만 유일하게 하나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W가 다양한 W가 동일한 로스 값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바람직한 W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레귤라리제이션 로스였습니다. 그리고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RxNet 이런 구조가 잠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백프로퍼게이션을 일일이 계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뉴럴 튜링 머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한데 이 엄청나게 복잡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 뉴럴 튜링 머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백프로퍼게이션의 공식을 알고 그 공식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에 맞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라이브러리의 동작 메커니즘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건 동작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이 슬라이드입니다. 자, F는 XYZ의 함수이고, 그리고 그것은 X 더하기 Y 곱하기 Z입니다.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4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F는 마이너스 12가 도출되어 있죠. 여기서 X와 Y와 Z 값의 변화가 이 F 값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그것이 바로 이제 글로벌 그레디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보시면은 이 식이 나와 있었죠. 우리가 여러 번 봤던 식이니까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첫 번째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은 F 함수를 그 자체로 미분한 거죠. DF분의 DF. 이건 항상 1이 됩니다. 따라서 답이 1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에서 밑으로 거슬러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곱하기는 멀티플리케이션이 나오면 곱하기는 스위치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것이 이쪽으로 건너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건너가서 서로 위치를 바꿔주게 됩니다. 얘는 3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것이 곱하기 그거 저 뭐라고 곱하기 다음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곱하기는 나왔고, 그리고 이제 더하기는 우리 그냥 플로우예요. 그냥 흘러내리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4가 있으면은 마이너스 4가 X로도 가고 또 Y로도 가고 똑같은 수가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두 개가 흘러갔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네, X와 Y와 Z와 Q와 F가 다 이렇게 각각에 이렇게 미분값이 보여졌는데,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4만큼 X가 마이너스 X의 미분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F는 마이너스 4만큼 값이 변하느냐? 그건 아니죠. 일단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어쩌다 보니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얘가 마이너스 4만큼 변해가지고는 얘가 1만큼 증가해서 마이너스 4만큼 변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Q 값이 그만큼 변한단 말입니다. X와 Q 간의 관계를 지금 표현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 F도 그렇게 되든 어떻든 간에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그것을 식으로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로컬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 이 로컬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로컬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러니까 X 값의 변화가 Z 값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로컬 그레디언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X 값이 변했을 때 최종 값, F 값이 변하는 걸 알고 싶은 거죠. 이제 그게 글로벌 그레디언트라고 용어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로컬 그레디언트는 dx분의 dz고, 그리고 이거는 왜 z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봤으니까 dz분의 dl이고, 이두 개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곱해주면 서로 날아갈 건 날아가고, 그 dz 날아가고 dz 날아가고 dx분의 dl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에 이제 글로벌 그레디언트입니다. 그 값은 x값의 변화가 최종 값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되는 거죠. 그 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또 다른 예가 있는 게, 이것도 얘도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만은 좀 새로운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 시그모이드 함수죠. 시그모이드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미분은 공식이 이렇게 밑에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하면 되죠. x분의 1을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x²분의 1이 나온다는 거, 이런 것들 그런 우리가 뭐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x분의 1을 미분을 했을 때이 값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1.37 제곱분의 마이너스 1, 그죠? 1.37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 이 x분의 1에 대한 미분값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값이 마이너스 0.53이 나오는데, 이 마이너스 0.53은 그래 이 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게이트의 미분값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하고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값의 변화가 마지막 값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값의 그거는 지금 df분의 df는 1이니까 어쨌거나 x 도수로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것은 로컬 그레디언트고, 이거 두 개를 곱해주니까 글로벌 그레디언트가 나왔죠.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뭐 옆에 그놈이 그놈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따지자 보면은 그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로컬 그레디언트, 이거는 글로벌 그레디언트. 그죠? 자, 그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지금 로컬 그레디언트 더하기 1이죠. 더하기는 뭐 그레디언트가 1이죠. 그러니까 로컬 그레디언트가 플러스 1 게이트의 로컬 그레디언트는 그냥 1입니다. 1인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값의 변화가 여기 있는 0.73이라고 나와 있는 이 값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글로벌 그레디언트라고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1과 이것을 곱해줘가지고 1 곱하기 마이너스 0.53에서 마이너스 0.53이 나와있죠. 이것은 지금 글로벌 그레디언트입니다. 로컬과 글로벌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됩니다. 그죠? 여기서도 마이너스 1.00, 익스포넨셜 게이트의 이제 미분이죠. 익스포넨셜에 대한 미분은 또 나와 있습니다. 이의 x승은 그대로 이의 x승이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의 미분값은 2의 마이너스 1승. 이것이 이제 익스포넨셜의 로컬 그레디언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글로벌 그레디언트. 따라서 2가 2의 마이너스 1승과 그리고
그앞 단계에는 이걸 upper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이제 botto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upper gradient를 곱해서 이 값의 변화가 0.73의 값의 변화에 미치는 값을 찾아내니까 마이너스 0.20이 나왔죠. 그것이 요식입니다. 요 과정이 계속해서 쭉 진행이 됩니다. 밑까지 줄줄 흘러내려는데 요것은 우리가 이미 다 봤던 거니까 뭐 굳이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나온 부분이 시그모이드가 딱 나와있죠. 요 부분만 잘라낸 것이 시그모이드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시그모이드 자체의 dx분의 d 시그마 x, 시그마 x가 이제 이 시그모이드 함수죠. 그러면은 이 시그모이드 펑션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것의 시그모이드 게이트의 미분값을 구하는 공식이 또 별도로 이렇게 또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시그마 x 곱하기 시그마 x, 이게 미분값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있는 위치가 지금 여기입니다. 1.00이라는 위치에서 시그모이드 게이트, 이 게이트의 미분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시그마 1 들어간 값이 0.73이죠. 시그마 x는 0.73이잖아요. x가 1이고 x가 지금 1.0이니까 그죠? 이게 0.73이니까 공식에 넣으면 0.73 곱하기 1-0.73 이거로 해서 0.20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느냐면 나중에 우리가 코딩할 때 시그모이드 펑션을 그냥 플러스 쓴단 말이에요. 플러스 쓸 때 입력값과 출력값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언급을 해놓는 겁니다.